자, 현 시각이 10시 33분입니다. 자, 연휴가 끝난 다음에 주가는 붕 하고 뜨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2600선 근처 가니까 아무래도 위에서는 좀 약간 주춤거리지만 어쨌든 얘는 내려갔다 뜨고 있고요. 여기 코스닥도 올라가다 밀리고 있지만 결국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얘가 조정을 받아도 최소 언제까지 갖고 있었냐면은 부채한도 협상이 나타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결국 부채한도 협상이 되니까 얘가 붕 하고 뜨죠. 얘도 뜨고요. 어우, 나스닥. 어우.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스닥 2%인데 반도체가 6%래요. 어휴, 정말. 예, 어휴. 우리 여러분들, 가만있어, 이거 몇 프로일까? 아직 통계는 뽑아놓지 않았는데, 저희가 밑에서부터 SOXL, 미국 같은 경우, 3x 짜리입니다. 몇 뽑아놨을까요? SPXL, 스파이 3배 숫자리죠. 아, 이러면 다 저희가 매수포리로 들어갔죠.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미국장은 나쁠 것이다 라고 봤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국내장을 좋게 봤던 사람들조차도. 하지만 미국이 올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미국이 나쁘다는 얘기에 일도 동의할 수 없다 그랬죠. 왜요? 그게 바로 저층아파트의 위력이고 그 저층아파트의 위력은 바로 뭐냐? 바로 주가 사이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사이클의 기조가 18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기조가 18, 18개월 빠지면 되는데 얘가 6월달에 고점이니까 얘들은 작년 12월이면 이미 18개월 끝난 거죠. 하락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주 움직임 때문에 올해는 좋다. 그래서 얘가 저층 아파트의 위력, 녹색 캔들, 그 다음에 오파동, 그리고 주가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가 사이클. 그래서 멋지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수제 미국은 짧은데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짧아요. 보세요. 미국은 얘가 고점이 1월 달이잖아요. 그럼 얘는 18개월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작년 연말까지. 그래요. 맞습니다. 미국은 18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미 주가 하락 사이클 끝나고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보세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강하죠. 다운을 위해서 실리콘밸리뱅크라든지 금융권의 문제가 있었고요. 나스닥은 빅테크의 강세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아우, 이거 정말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그들 종목들이 강세한 상을 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고 결국은 얘네들은 오히려 악재 속에 피어나는 뿅망치 장세, 그죠?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 그때가 올해 주가의 최저 바닥이었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가 최고 최저 하단의 바닥점이었죠. 참 많이 말씀 좋습니다. 악재가 나와도 그걸 딛는 뿅망치 장세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는 2024년도 실적을 끌고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참고로 저희는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연속 저희가 추천 나갔던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또 하나머티리얼즈 실적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밑에서 뛰고 있는 코리아, 얘들 다 예비관심주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것은 얘들은 떠야 하잖아요 하는 종목. 예, 이거 종가 공략주거든요. 이거 합이 2%만 되면 월간 10%, 연간 120% 더블 게임을 하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거든요. 모바일도 지금 HSD 엔진 이런 것들 관심주로 나갔었죠. 이유는 간단해. 얘는 그냥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떠야 되잖아요 라는 전조권. 얘는 떠야 되잖아요 라는 거,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마이너스 2%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공략해 나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도주를 뽑을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ETF 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의 장은 2024년도의 장을 끌고 오고 있다. 얘들이.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다가 조성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저점에서 매수가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이런건 쏘시면 먹어요 라는 종목은 뭐 2%만 올라가면 되는데 합이 오늘 이게 몇 %입니까? 벌써 한 10% 이상이네요.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원리, 피보나치 급수 원리 여기 있습니다. 롱담의 숏. 자, 요번에 호텔 강의 오셨던 분들 롱담의 숏. 비오는 날에도 또 오셨어요. 이미 매진됐고요. 롱, 핑크, 핑크가 롱이란 뜻이에요. 롱담의 숏 매수, 롱담의 숏 매수, 자동 매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들어가는 거요. 어떤 건 하루에 뜨고, 어떤 건 여기 봐봐요. 여기 1. 만약 내가 100만 원 샀다 그러면 여기 2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피보나치 급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강의 들으신 분들 하나 하루에 한 가지만 롱담의 숏. 그 롱은 핑크 캔들이 있다. 롱담의 숏, 롱담의 숏, 롱숏 전략. 롱담의 숏. 여기가 결국 매수의 찬스다. 지금은 2023년도 시장을 끌고 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놓지 마시고요. 공략 포인트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올라갈 때 상단에는 의미선 2580선 라인 위,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600선 근처, 여기에 수익 가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간다는 것보다는 롱담에 숏 조정을 줄 때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층 아파트 위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24년도를 끌고 오는 장세입니다. 고맙습니다.